종각 땡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UK톡스 웨비나 시리즈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한영국문화원 교육사회실 엄선현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유학을 준비하던 분들의 학업 계획에 많은 변수가 생겼죠. 하지만 양질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영국 유학, 그리고 진로를 주제로 총 10개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4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해 주신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영국의 유수대학교 세 곳을 갓 졸업한 멋진 청년 세 분이 각자의 개성 있는 커리어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 대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브리스틀 대학교에서 정치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박성현님, 브래드퍼드 대학교에서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이지영님, 그리고 노리치 예술대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한 박신혜님을 모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웨비나는 한국어로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연사분들이나 출신 대학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질문해 주세요. 컴퓨터로 접속하신 분들은 우측에서 채팅창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신 경우 상단의 물음표 아이콘을 누르시면 채팅창이 나옵니다. 채팅창에서 공감 가는 질문이나 마음에 드는 답변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웨비나 종료 전에 저희가 랜덤으로 한 분께 약소하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릇한 졸업생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 건데요. 우선 지영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브래드포드 대학교에서 범죄심리학 전공하고 지금은 졸업해서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영국에서 체류 중이며 내년 9월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현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현이고요. 저는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정치학이랑 국제관계학 전공했었고요.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공공기관에서 인턴했었고, 외국계에서 또 리서치 쪽으로 일을 했었고, 또 PR 쪽으로도 일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신혜님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신혜님, 언뮤트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리치 예술대학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부산이랑 그냥 영국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세 분이 한 자리에 모인 게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길을 걷고 계신데요. 아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유학 준비 과정을 돌아보았을 때, 아, 이런 점은 내가 좀더 신경 썼으면 좋았겠다. 또는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잘 준비했던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우선 지영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국내 파운데이션 기관에서 파운데이션 수료를 하고 영국 현지에 1학년으로 바로 입학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영국에 도착하기 전에 그 전까지 해외 체류 경험이 아예 전무할 정도로 없었고 그냥 국내에서 수능 입시만 준비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일단 영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파운데이션 진행하면서도 전공, 원래 생각하던 전공에서 지원 전날에 갑자기 전공을 범죄심리로 바꾼 거였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지식도 좀 많이, 현지 학생들보다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때
영국에서는 이미 현지 A레벨을 통해서 그 기초 지식이 다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영국 대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공 지식에 대한 부족함이 너무 컸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진행되는 렉처 같은 경우에는 알아듣는 부분에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션 할때 이게 어떤 내용으로 디스커션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머릿속에 한국어로 말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생각이 들지만, 이거를 영어로 100%다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필기 같은 거 녹음하고, 수업 시간에 필기했던 거 녹음하고, 집에 와서 그 녹음했던 거다 듣고, 알아듣고, 세미나 내용도 다 보충하는데 한 두세 배 시간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네요. 네, 그 힘든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혹시 그러면 지영님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유학생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공대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도 많아서 자기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시대님 같은 경우 예술 계열이기 때문에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가 되고,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표출할 수 있는 게 영어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영어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어로 된 전공서적, 자기 전공서적 한 권을 정해서 이거를 무조건 원독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르는 단어도 나올 텐데 그 모르는 단어들로 단어장을 만들다 보면 전공 단어에 대한 기본 이렇게 단어 리스트도 만들 수 있고, 영어 자체에도 리딩이나 스피킹 실력을 키우는데도 일단 탄탄한 그래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팁 감사드려요. 이번에는 성현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는지. 우선 저는 지영님하고 다르게 영국 유학을 가기 전에 한 3년 정도 미국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자체는 한국에서 나와서 사실 이렇게 서양식 그런 교육이랑 한국식 교육이랑 둘다 비슷하게 익숙해져 있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베이스에서 유학을 시작했고, 현지에서 영국 인투파대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걱정스러웠던 게, 사실 영국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자체가 미국보다는 상당히 작은 편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과 관련된 선배를 찾는 게 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배를 통해서 코스에 대해서도 물론 물어볼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코스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커리어로 좀내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멘토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방향들 정도 찾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아무래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미리 가본 사람이 있다면은 굉장히 유익한 조언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학업 외에 좀, 이런 부분은 좀 내가 더 준비했으면 아쉬웠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지 혹시 지영 씨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 저는 일단 전공 공부 외에도 유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현지 학생들과 어울려서 영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자 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 외에도 스포츠팀이나 한국어 티칭 같은 대외 활동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때 영국 애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 일단 공감 가는 요소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현지 친구들과 대화 나눌 수 있게 영국 유머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영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노래 같은 것도 알아오시면
나중에 현지에서 이렇게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그럴 때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경우에는 일단 그런 거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애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을 때 되게 즐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동떨어져서 듣고 있던 기억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역시 또 굉장히 공감하게 되는 포인트네요. 아무래도 해외 유학의 진정한 가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본인의 시야를 넓히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영 씨가 팁을 주신 것처럼 다문화권 친구들과 함께 이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미리 그런 준비를 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 거예요. 영국, 여러분들 모두 영국 대학교 졸업한 지 이제 한 1, 2년 차 되셨잖아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 현재까지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에서 영국 유학은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성현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한국이랑 뭐 서양식 교육 둘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려서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한국은 좀 주입식 교육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고 영국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넘어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자기주도적 방식으로 다시 끌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뭐 자기 주도적으로 에세이를 쓴다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제가 읽은 것들을 바탕으로 제 주장을 펼친다든지 그런 능력이 조금 제가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고용이 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대기업 전형이랑 공공기관 쪽 취업도 준비 중인데 영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것이 아무래도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이 영국에서 사실 시작되고 좀 더 거기서 많이 학자들도 나왔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배워서 한국에 와서 좀 더 알아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치학이라고 사람들이 하면 약간 너 뭐 먹고 살래? 라는 말을 어른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정치학은 좁게 보면 되게 좁지만 또 넓게 보면 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은 학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정치학을 배우면서 되게 많은 정치 사례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연구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 그런 맥락을 분석하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정말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뭐 연구 역량이라던가 아니면 전공 지식에 있는 뭐 ODA 같은 국제협력? 지식적 측면들이 뭐 저의 역량을 조금 더 보탬이 되게 해주지 않았나 싶고 그게 제 경쟁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성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도 정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학을 배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넓게 본인의 소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방금 성현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약간 비슷하게 뭔가 약간 저는 영국 그 유학을 생각할 때 미술 유학을 하려고 영국에 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영국에 있다가 이제 미대를 진학한 케이스라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대학이랑 어떻게 되는지 이게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 그냥 보면은 주입식 교육에 결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그 대학들이 근데 뭐 영국 대학들은 제가 나온 노리치 예술대학은 약간 뭐 학습 태도 같은 거를 조금 많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태도를 할 때 자기 의견을 펼치고 또 자기 의견을 이제 포메이션 하는데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또 약간 사회에 졸업한 다음에 사회로 학생들이 나갔을 때 그 기술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또 더 중점을 뒀던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마다 세미나가 있었는데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연사 분들이 한 명씩 오셔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학생으로서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학문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전 공부했으니까 그 학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좀 응원 한국 뭐라고 해야 되지? 장려. 인커리징. 그렇죠.
장려하는.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지금 제가 프리랜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게뭐 사람들을 만나면은 되게 부끄러움이 많으면은 그냥 부끄러움이 많은 대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궁금한 게 있고 그러면 질문을 하고 또그 사람한테 또 기회를 물어보는 것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훈련이 된것 같아요. 아우, 능동적인 자세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좀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고 오신 것 같아서 신혜님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이번엔 지영님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아까 성현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영국대학교가 전공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는 배움을 제공하고, 일단 코스가 대부분 3년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한국 대학교 체제를 보면 교양 과목이라고 해서 자기 전공과는 좀 거리가 멀다기보단 좀 가볍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다른 전공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영국 대학교는 일단 1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으로만 채워져 있고, 2, 3학년에는 그 전공 과목에 대한 심화 과목들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전공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는 배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성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일단 렉처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이 일대 다로 수업만 하시지만,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세미나 때 이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저희끼리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공 지식이 일단 있어야 하고,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 하다 보니까 리딩 리스트 같은 경우를 어쩔 수 없이라도 무조건적으로라도 다 읽어와야 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자기가 시간 관리를 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와야 하고, 그 과제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에세이도 뭐 얼핏 보면 시간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상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레퍼런스들을 다 읽어 내려가고 그런 거를 같이 수업이랑 병행을 하다 보면 사실상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관리 능력도 키우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영국 대학이 지식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일단 진정한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교수님들도 연구를 하시는 리서처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하시는 렉처러분들하고 일단 나눠져 있는 게 영국 대학의 특징이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에세이를 쓰거나 수업 시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교수님한테 찾아갔을 때, 일단 교수님한테 그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교수님이 바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너는 왜 이런 생각을 했니? 라는 일단 바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답을 찾아가실 수 있게 도움을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찾은 답은 이런 거였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주시지, 직접적으로 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일단 전공 자체도 범죄심리학이어서 남들이 선택을 많이 안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영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일단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공공 분야이기도 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이 길이 좀 많이 열려있지 않은 분야이기도 해서 제가 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일단 교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주셔서 두려움 없이 좀 앞으로 잘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얻게 된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감동스러운데요.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지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부분 덕분에 지금 여기 계신 세 분이 좀 내면부터 단단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과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우선 이번에는 성현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우선 저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부 때 인턴들 많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을 하고 나의 길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제가 원래 꿈이 있었고 하고 싶었던 분야인 퍼블릭 섹터에서 ODA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ODA 사업들을 진행하는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8개월 근무를 하면서 정말 뭐 월드뱅크나 아니면 뭐 유엔이나 다양한 그 국제기구 직원분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후에 이제 프라이빗 섹터는 좀 어떨까 해서 외국계 이제 리서치 회사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다른 분야가 또 해보고 싶어서 이제 홍보 분야에서 또 인턴을 하면서 홍보에 대한 업무도 체험을 해봤어요. 이제 여러 분야에서 체험을 해본 뒤에 느낀 점은 저는 퍼블릭 섹터 중에서 ODA 사업을 해보고 싶구나 해서 이제 다시 그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제협력 분야가 석사나 박사까지 많이들 가시기 때문에 석사 진학도 염두에 해두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라니 멋지네요. 그 행보 자체가 굉장히 진취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영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제 전공이 범죄 심리학이어서 갈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기도 하고, 일단 저희 분야도 석사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학사로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연 학부를 끝나고 취직을 할수 있을까? 영국에서는 시민권이 있어야 하고, 뭐, 시민권이 아니더라도 영주권까지는 있어야 하는 분야인데, 나는 영주권도 없고, 레지스터된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일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도 만약에, 일단 지금 학사로서 할수 있는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2년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지금 체류하면서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더 채워서 석사를 진학하고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그 석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하는 그런 연구원이나 그런 쪽 박사 진학도 염두를 해두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은 네, 한국에서는 범죄 심리학 자체가 많이 없어서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도 되게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가 법정 심리학이라고 해서, 일단 그 가해자들이 그 나중에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교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교정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그 범죄자들의 법적 진술이나 증인들의 법적 진술, 허위 진술 여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분야예요, 법정 심리학이라는. 근데 이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생학문으로 인정받은 지 20년도 안 돼서, 그래서 이 분야에서 사실 한국에서 길을 펼치려면 아직까지 많은 여성들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영국에서 석사를 진학하고, 영국의 시스템들을 다는 아니더라도, 영국의 시스템들을 좀 익혀가서 한국에서 나중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영님 덕분에 범죄가 줄어든 아주 좋은 나라가 되겠네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장르물을 너무 좋아해서 법정 심리학자라는 그게 너무 멋져가지고 아까 잠시 흥분해서 말을 끊어서 죄송해요. 이번에는 시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졸업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그 아까 말씀드린 태도라는 게 자기의 고민이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만 끙끙 앓고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약간 좀 영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또 조금 나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면은 그래도 그런 게 약간 지혜를 좀 습득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 시절부터 꾸준히 그 커리어 어드바이저 그 팀이 있거든요. 그 팀에 있는 분들과 이게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자는 어떤 식으로 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세금 문제라든지 프리랜서로 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많이 그냥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출판사에서 인턴십을 많이 하고, 이제 심지어 졸업 후에도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비자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출판사 편집장분이 그런 비자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지? 레터를 써주시고 그 레터가 그 학교 파이낸스 팀에서 저에 대한 사업자 비자를 등록하게 정부로 부탁하는 약간 그런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자 비자로 지금 일러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생 때부터 좀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에 좀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 얘기할 때또 그러면서 인턴십에 오퍼튜니티가 생기면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게좀 자연스럽게 되었던 것 같아서 다행히 지금 팬데믹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 저는 조금 더 일이 조금 많아진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로만 듣던 그 저희가 요새 굉장히 이슈인 키워드가 엔터프레너십이잖아요. 근데 말로만 듣던 엔터프레너십을 갖추신 인재네요. 그 아마 신혜 씨의 소셜라이징 스킬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좀 좋은 인상들을 남기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관계자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조금 일이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신혜님을 오늘 뵙기 전에 제가 그 영국 문화원 블로그에서 진행하는 영국 동문 커리어 인터뷰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지금 부산에서 개인전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아요. 좀 우연히 잘 돼서 개인전을 하려고 부산에 온건 아닌데, 지금 네, 그렇게 레지던시랑 그 다음에 레지던시 끝나면서 이제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현대미술회관이라는 곳에서 하게 됐고, 다음 주가 마지막으로 목금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기회인 것 같고, 이제 레지던시를 하면서 전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한테 열렸으니까 저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있을 때는 지금 영국의 출판사의 사파를 많이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일들을 진행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목금토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혜님 그 인터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영국문화원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끝나서 이제 참석자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는지를 조금 볼게요. 질문들이, 박신혜 연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영국과 한국의 예술 활동에 있어 가장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요? 네네. 영국의 다른 점은 되게 계획적인 스케줄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국에 저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는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웃라인이 있고, 데드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소통이 잘 되는 느낌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지영이 얘기하셨는데, 멘탈 헬스라는 어웨어니스가, 그러니까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연락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좀 바운더리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조금 일하는 클라이언트 분들은 제가 10시, 11시에도 전화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되게 데드라인이 갑자기 항상 되게 급한 일들을 아, 죄송해요 웃어서 많이 말씀해. 네,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에는 다음 질문은 성현 씨께 드린 것 같아요. 공공기관 인턴은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공공기관 사실 저는 처음에 알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국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하셔서 이제 세종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했었는데 제가 세종에 쉐어하우스 같은 거를 구해서 너무 일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쉐어하우스를 구하면서 이사를 가면서까지 알바를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팀장님이랑 팀원분들이 너무 잘 봐주셔서 제가 이제 그 인턴이 공식적으로 잡 알리오라고 공공기관 잡들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고를 보고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인턴을 하였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네요. 아마 꿀팁이 될것 같아요. 그 사이트는 저희 참석자분들께. 이번에는 지영님께 대한 질문인데요. 미국이 아니라 영국 유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지영님. 아, 네네. 네. 저는 사실 원래 일단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원래 파운데이션 할 때는 다른 전공을 하고 싶다가 그 범죄심리학으로 바로 그 직전에 틀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국제관계 그 성현님 전공하신 국제관계 정치학 이쪽을 전공하고 싶어서 사실 영국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었고 일단 3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일단 학비도 1년 줄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영국의 그 깊이 있는 배움 일단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 일단 좋아하는 과목들은 성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못하는 과목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성적이 너무 낮아서 만약에 이제 교양 과목으로 학점을 꼭 채워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저는 사실 전공 과목 말고는 다른 걸 해낼 자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내 전공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면 그것도 3년이라는 시간에 배울 수 있다면 이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에 영국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뚜렷하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훨씬 더 깊이, 그것도 더 짧은 시간에 파고들 수 있어서 장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질문하신 분도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겠죠. 다음 질문은 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성현님한테 드리는 질문 같아요. 국제협력 석사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신지, 같은 학교에서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다른 데를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혹시 학교 명을 여쭤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우선 한국에서는 서울대랑 KDIS라고 한국국제정책대학교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으로도 갈 생각이 있는데, 영국은 LSE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LSA 참 좋은 학교죠. 네. 그럼 이번에는 신혜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더 여쭤볼게요. 대학 가기 전에도 영국에 조금 체류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대학 생활하는 중에 뭐 치안 불안이나 인종차별 문제 같은 걸 경험한 적은 없으신지?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왜냐면 제가 노리치의 예술대학을 나오면서 노리치가 되게 안전한 곳이거든요. 다른 뭐 북쪽은 조금 치안이 위험한 곳도 있다고 영국 안에서도 그렇게 편견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편견이 있는데 노리치는 그냥 안전한 것 같아요. 노리치는 보통 안전한 편이고 사람들도 되게 좋고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인종차별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항상 있었어요. 영국은 그냥 항상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지 플로이드랑 관련해서 조금 떠오르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종차별은 그냥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어딜 가서도 조금 겪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겪는다고 해서 또 자기가 막 주눅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 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서구권 국가에서는 약간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을 이제
혼내주는 게,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너희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니? 뭐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네, 본인이 당당해져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이제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런던 예술대에 입학 예정인 학생인데요. 학교 내에서 아마 이것도 신혜님한테 여쭤보는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전과나 다른 학교 편입이 미국처럼 쉽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요거 꼭 예술대학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혹시 답변해 주시고 싶은 분손 들어 주시면은 제가 네, 그러면 우리 지영 씨가 네. 죄송해요. 제가 사실 1학년 때는 응용범죄학과로 들어갔다가 2학년 때 범죄심리학과로 전과를 한 경험이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일단 같은, 일단 영국에서 자기 전공이 있지만 그 비슷한 전공끼리 묶어서 학부라는 개념이 먼저 상위 개념으로 있는데 그 같은 학부 내에서 1학년 때는 저 기본 전공 과목들을 같이 듣기 때문에 1학년 끝나고 2학년 때 이제 전공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냥 2학년에 새로운 전공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이제 저는 응용범죄학과였지만 2학년 때그 비슷한 내용들을 같이 들었기 때문에 2학년 때 범죄심리학으로 전공을 해도 그냥 2학년으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같은 학부가 아니라 다른 학부로 옮겨가시는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부로 옮겨가시는 경우, 뭐 만약에 국제관계학을 하다가 경영으로 바꿔야 할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입학 전에 고등학교 때 들었던 과목들이나 유카스 통해서 A레벨이나 현지 파운데이션 했던 파운데이션 점수 같은 거 확인을 해서 그 입학처에서 가능한지 먼저 그 세션을 주고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2학년으로 진학하는 게 아니라 다시 1학년부터 다시 하셔야 해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로 아예 편입을 한다 하시는 경우는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이때는 학교에 자기 퍼스널 튜터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학교,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있었던 내용들이나 성적 같은 거 자기소개서 다시 쓰고 유카스로 다시 네, 진학을 하셔야. 근데 이거는 개개인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 다시 입학하려는 학교 입학처하고도 상담을 해보셔야 할것 같고 자기가 지금 소속돼 있는 학교와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일단 양쪽 학교와 소통이 잘 된다면 가능한 케이스고 안 된다면 좀 네, 안타깝지만 되게 어려운 케이스. 그래서 개개인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분밖에 안 남긴 했는데, 이분이 또 예술대학이시다 보니까, 우리 신혜님이 간단하게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아듣기로는 약간 1학년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래픽을 하고 2학년에 가서 다른 학부로 옮기고 싶으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하냐는 약간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1학년 때 일러스트레이션 하고 그때가 한 80명이었는데 2학년 올라가 보니까 6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뭐 애니메이션으로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텍스타일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면 다른 반대로 그래픽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오는 경우도 많았고, 예, 그런 경우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1학년 때 했던 거를 많이 모르니까 막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별로 막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거든요. 거의 예술대학은 비슷비슷하고 자기가 얼마나 그, 막, 타스크에 하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교수님하고 많이 소통하시고 그러면은 다 캐칭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신 우리 연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참석자 여러분도 혹시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채팅창에 감사 인사나 박수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내년 3월에 대학원 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주한영국문화원 스터디 UK를 카카오톡에서 검색해서 저희를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소하지만 저희가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을 위해서 랜덤으로 한 분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댓글로 당첨 안내를 드렸거든요. 채팅창에 그내 질문 또는 영어로 돼 있으신 경우에는 My Questions를 보시고 내가 당첨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당첨되신 분은 댓글 안내에 따라서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20분 후에 영국 비자 이민국과 함께하는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됩니다. 그 외에도 오늘 세 가지 세션이 더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